자, 우리 마사라우 님이 13개, 8시간 동안 13개를 배워가셨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세로 넘어갑시다. 지금 손키스 배우는 거니까 뭐 자세로 넘어가요. 자, 양손고기에서 우리 마사라우 님이 8시간 동안 배워가시면, 발은 뭐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발 안 배우셨어요? 우리끼리이지만 발 안 배웠습니다. 우리끼리이지만 손만 배웠어요. 자,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야. 자, 이것을 요 손으로 목으로 보내주세요. 자, 마무리 여성을 보내놓고 남성이 돌아. 그래서 여성이 지나가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카트 쳐서 마무리. 요게 이제 우리 마사라우님이 앞으로 그거 잘하면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우리 초등학교 수학 있듯이 중학교 수학이죠. 올라갈수록 기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마사라우님 양손고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양손고기에서 오늘도 또 어제도 전화 오시고 아주 뭐 현장에서 잘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 쳤는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여성을 목으로 보내죠. 이렇게. 자, 여기서 여성을 보내놓고 남성이 돌아주고 여성이 지나가면 또 도세요. 그래서 마무리는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여기서 돌려버려. 자, 이렇게 해서 2번. 2번은 들어가면 들어서 감아주시고 여기서 그냥 발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배웠어요. 여기서 외곽도기로 마무리 쳤는데 이번에는 한번 외곽도기로 치지 말고 손바깥장 요걸 넣어주고 요거를 넣어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외곽도기. 그래서 외곽도기에서 툭 툭툭 놓고 돌아가는 거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사라우님은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배우면은 춤이 더 화려해지겠죠. 그 다음에 어깨 또 어깨.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쳤는데 물레방아를 주는 거예요. 살살 물레방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툭 팔을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뺑뺑 돌다가 좁은 데서 봐봐, 여기까지 마무리. 그래서 제 춤은 사실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한 2m밖에 안 된다고. 2m. 진짜 요번은 진짜 비상계단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제 취미예요. 옛날에 비상계단에서도 가르쳤어요. 자, 좁은 데서 추는 기술이 되겠죠. 넓게 추어요. 감아가면서는 허리에 손이어서 마무리했는데 여기서는 또 허리물레마마 이렇게 허리물레마마 요것만 추가하시면 된다 이거죠. 우리 마사라우께서는. 그래서 마무리는 나가는 거 툭 쳐가지고 카트 쳐서 잡아서 이렇게 해서 배우셨다. 4개 배우셨죠? 자, 이제 십자가 1, 2, 3, 4. 자, 십자가 1은 여기서 한 번 손바꿔 잡았죠? 한 번 바꿔 잡았죠? 자, 이 손을 앞으로 돌리면서 카트 치는 거야. 텐션 주고 돌려서 다시 한번 카트 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등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반응카시를 주는 거죠. 이렇게 반응까지 쉬운 거. 이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나가서 여기서 한번 카트 한번 또 주고 카트를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십자가 2는 2번 바꿔 잡는 거예요. 2번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바꿔 잡고 들어가서 손 바꿔 잡아서 카트 치고 다시 이렇게 카트 쳐서 마무리. 십자가 2. 자, 십자가 3는 여기서 2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쓰는 거예요.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어놓고 이렇게 카트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건너가주는 거예요. 그 다시 보내주고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4 3를 여기 방금은 이게 4였고요 3는 목에 걸어서 이렇게 또 도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바퀴. 자, 여기서 돌았는데 마무리는 여자 원위치에 와가지고 그대로 나가면서 텐션 주고 여기서 툭 쳐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야. 카트 돌아서 끄세기 한번 주고 끄세기는 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돌려서 카트 주고 텐션 주고 카트 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이번에는 이제
미소볶이. 만만한 미소볶이는 안세진 손기술의 거의 알파요 오메가. 이걸 모르면 진짜 안 돼.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등기를 건너가서 더감길에서 또 등기를 건너가고 건너가서 등기를만 건너가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미소볶이 마무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개똥이. 자, 개똥이 기회 되시면 자기 취미 좀 시집 나시거나 좀 요즘에 취미 좀 좀 색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손기술을 배워서 놓으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개똥이는 뭐 다 똑같으니까 손바닥 잡고 요거는 뭐 다 아는 지게지는 개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이렇게 지게지는 모습. 개똥이 지게 똥깨지게 똥깨 똥지게 똥지게지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똑같고요. 그래서 어깨걸이 하시고 여자가 지나가면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어깨걸이. 자, 좁은 데서 제 춤은 아무리 화려해도 요밖에 차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조차 눈이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저게 똥인지 약인지 모르신 분이 많아.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니는 거 봐야 무도장 가면 진짜 소용없는데도 많이 오시더라고. 이 좁은 데서 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겨울에는 손튕기기, 손튕기기 지나가서 쓰고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배우셨는데 요거는 요번에는 따라가게 주셔야 돼.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따라가서 손튕기기 들어가서 따라가게 주시고 그래도 여성이 지나가면 그대로 틀어서 손 놓고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카트 치고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 자 손튕기기 투. 손튕기기 그래서 13개 배우셨어요. 13개 그래서 여자 지나가면 손 넣어서 이거 따라가기 할 필요 없고 여기 그대로 와서 툭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여자가 좀 헷갈린다고 반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3개를 똑같은데 그 좀 이렇게 장식도 좀 붙였어요. 똑같은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네 저기 이거 마순 세자님 정도면요 굉장히 그 뒷부분 조금만 더 연결되면은 아주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교춤 요즘 그 삼성전자에서 계속 신제품 나오잖아요. 핸드폰 막 계속 나오잖아. 사교춤도 좀 신제품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솔직히 근데 안 봐 동영상을. 근데 월드신 분 보죠. 사교춤도 좀 모방도 좋지만 자기만의 계속 개발하셔야 돼. 개발 그래야 보는 사람도 즐거운데 똑같은 거 많이 우리 형님 어른들은 그래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개발합니다. 개발. 또 이것도 하면 또 있겠죠? 그거는 비밀. 다음 영상에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